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포스코의 지주회사 서울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 설치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도시가 붕괴 직전인 만큼 포스코 지주회사가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미래와 50년 동제, 경북과 포항을 벌이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제철보국이란 창사 이념을 되새겨 함께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포스코는 지난 50년간 함께한 지역민과 상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과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고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오는 2일까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시는 설 연휴 귀성 인파가 몰리는 역과 터미널, 공항 도시철도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방역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방역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특별방역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립합니다. 교통수단도 회차 시 소독을 강화하며 취식 금지를 의무화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수요를 분산하는 등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갖춰 이행의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6일 하대성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 실국 보고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10만 개를 넘어선 누적 10만 4,240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민선 7기 이철우 지사 취임 직후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경북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노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단기 일자리 위주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1년 이상 상시 고용 일자리로 전환해 양보다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ESG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과 한동대 UNAI 한국협의회와 ESG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SG 창업은 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창업 아이템으로 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내외 ESG 관련 창업 기업 유치와 지역 펀드 결성, 스타트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ESG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